결혼은 뭐 기본적으로 두 번은 실패한대요. 그때 무슨 사주를 보았을 때 뭐 무슨 살이었는데 무슨 살? 그러니까 남편을 그러니까 무시하면 자꾸 이혼하게 되는 살 그런 거. 좀 기본으로 두 번은 이혼하는 사주인가 봐. 그래서 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몇 번 이제 엄마 따라 이렇게 보긴 했는데 막 제대로 막 봤다고 해본 적은 없어요. 인생을 조금 재밌고 즐겁게 사셔야 되는 사주인데 사실은 네. 아직까지 즐겁고 신는 적은 제대로 못 맞는 느낌이에요. 작년 재작년에 좀 그냥 주어진 상황에 의미 없게 약간 시간 보내면서 그냥 자기 틀을 지키고 왔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직장 다니세요? 직장은 아니고 이제 프리랜서예요. 그럼 여기 스물다섯, 여섯 누를 때 뭔가 언니가 즐겁고 신나고자 했는데 잘 안 된 일이 있대요. 네.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작년까지는 침체기로 봐야 돼요. 그 중에 조금 반짝했던 시기가 스물일곱 살인데 정말 반짝. 그런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언니 사주를 여덟 글자를 설명을 드리면 나무의 기운으로 태어나셨어요. 이런 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들어보셨고. 네. 나무라는 오행인데 여기에 언니가 토라는 기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토 기운이 얘도 뿌리가 있고 일단은 튼튼해요. 여기가 언니한테는 재물이에요. 네. 본인의 꿈이고 목표예요. 네. 그 다음에 사주에서는 또 강한 기운이 물이 좀 많아요. 물이 많다는 거는 나무를 키워주는 기운이잖아요. 본인의 머리 능력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사실은 불이 있어야지만 신나게 움직여서 나가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거든요. 이게 불의 기운이 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열매를 맺는 게 잘 안 되는 거지. 꽃이 잘 안 피고 있는 거야.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까지 운에서는. 그리고 여기 금이라는 기운이 얘도 약하게 숨어져 있는데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남자, 직장. 그래서 내가 남자가 없냐? 사실은 진짜 없는 거는 아니고 얘한테 그렇게 크게 집착은 안 해요. 얘보다는 돈이 먼저. 1순위는 그거 먼저지 내가 남자한테 의지하고 기대하고 내가 남자를 희생하고 그 생각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만나고 없으면 말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 언니 최종적인 뭔가 목표나 꿈이 뭐예요? 제 꿈이요? 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대운을 조금 봐드리면 네. 여기 16에서 25까지는 그래도 불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내가 뭔가 많이 움직여서 본인의 꿈을 향해서 뭔가 본인이 재밌게 지냈다라는 게 그래도 16에서 25까지예요. 그럼 여기는 나쁜 대운은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 26에서 35살까지가 불의 기운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굉장히 약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얘가 조금 이렇게 그냥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운이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거는 또 아니고 그 다음에 앞으로 35, 46, 56 이렇게 보면 여기가 물이 조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아 이게 뭔가 내 앉은 자리가 조금 답답해. 나 빨리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왜 지금 햇빛이 안 나오고 비가 많이 내리지? 조금 그런 대운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물이 조금 많이 들어오면서 그냥 나무만 커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가 불이 진짜로 크게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쨍하고 힘들 날이죠, 언니한테는. 56에서 65. 본인이 움직이는 것마다 뭔가 성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제일 좋은 대운. 그래서 내년 운 중에서도 그래도 언니가 움직여서 결과가 나오는 달이 2월달부터 시작이 되면 5월달, 6월달, 7월달 결과가 나오고요. 8월달 이후는 다시 또 그 자리 지키고 가는 거라 크게 또 변화는 없어요. 네. 신년도 마찬가지고 상반기가 좀 결실이 나오고요. 하반기는 조금 다운됐다라고도 봐야 돼. 네. 궁금하신 거. 근데 건강 이런 것도 건강은 일단 물이 이렇게 많고 불이 부족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좀 안 된다든지 간 기능이 좀 약하다든지 그런 게 두루두루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요즘에는 건강이 사주하고는 사실 잘 안 맞아요. 그냥 정기검진 잘 받으시고 운동 많이 하시면 돼요. 땀 많이 나는 운동. 그리고 이제 마음의 스트레스가 가장 큰데 일단은 언젠가는 하늘로 올라가서 언니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때가 안 오는 거니까 이럴 때는 조금 답답함을 느끼고 스트레스 받을 수는 있어요. 그거를 이제 관리를 조금 잘 하시는 게 중요하죠. 네. 여기에서 조금 결과가 잘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개인 어쨌든 프리랜서로 뭐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시면 네. 내년 후년을 그냥 지나가시면서 언제 시작하셨는데요?
저희 시작은 꽤 됐어 한 2018년. 근데 막 그렇게 또 막 마음만큼 잘 되던 건 아니라서 그냥 똑같아요. 그냥 꾸준히 그냥 뭔가 지켜간다라는 느낌이 쭉 그냥 이어져 있는 거고 여기에는 무조건 올라가겠죠. 뭔가 확 트이겠죠. 대박이 뭔가 하나는 나겠죠. 그걸 만들어야지.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죠. 근데 이것도 저절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언니가 노력했을 때 결과기 때문에 때? 그 외에 뭐 구체적으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타로를 하나 봐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질문할까요?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지? 건강이요? 아직 건강? 요즘에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건강검진 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어디 특정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머리에 이제 종양이 있어가지고 수술 앞두고 있고 뇌종양 그리고 갑상선에도 암이 있고 약간 그게 이제 작년에 7월에 이제 건강검진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내년에 수술을 하게 될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근데 막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만약에 재작년 운이 뭐 내년 운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내년 후년에는 그래도 자기 자리 지키는 거고 그러면 34살, 5살, 6살 이때 회복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 후년에 막 급변하게 회복되는 것보다는 더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그 정도만 돼도 괜찮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타로는 뭐 사업적인 거 차라리 보시는 게 낫고 사업적인 거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는 이 유튜브 사업이 잘 될까? 왼손으로 5장 뽑으세요.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카드예요. 이제 드린 만큼 나오는 건데 그 상황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경쟁 사회가 너무 치열하니까 좌절도 해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 나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자신감을 잃은 것도 사실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언니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냥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무지개 그리면서 가거든요. 결론 상황도 그냥 안정적인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크게 지금 당장 대박 이르기보다는 지금 하는 거 그냥 유지하면서 나는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렇게 꿈꾸면서 갈 수밖에 없대요.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걸 그만해?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한 만큼 나오는 거지 더 크게 막 부풀려지지 않아요. 그래도 한 만큼 나오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거지 크게 대박인 건 또 아닌 거야. 그래도 한 만큼이라도 나온다는 그러니까. 게 마음 위안이 되는 언니도 우리 뭐가 좀 답답한 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같이 일을 하시는 거죠? 네. 상반기가 뭔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많이 힘들었다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주는 설명을 드리면 땅의 기운으로 태어나셨고 이 넷뿌리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넓은 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불의 기운도 꽤나 강해요. 이 불은 언니한테는 본인의 뭔가 머리 능력 생각인 거고 아까 이분한테 물인 것처럼 본인한테는 본인을 키워주는 본인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여기에서 나는 그러면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해요, 언니는. 그래서 물 찾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물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해. 육자기점으로 언니는 대운수가 바뀌는데 여기 지금 다 나무가 들어오고 있는데 얘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 나무가 들어오면 당연히 불을 키워놓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26도 물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물을 쫓아는 가는데 나무가 들어오면서 또 불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커지는 거지. 얘가 계속 부족한 거예요. 여기가 대박이네 언니는. 여기가 금기운이 늘어나서 언니가 안 되겠어 나 움직여서 물 찾으러 다닐래 그럼 여기보다는 만족도가 높은 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진짜로 물이 많이 늘어나요. 수라는 기운이 이제 여기는 정말로 그냥 시원하게 언니를 적셔줄 정말로 시원한 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똑같이 물은 늘어나기는 하는데 나무가 들어오면서 여기보다는 물이 크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언니 인생에서는 여기가 재물적인 걸로 아 이 정도면은 큰 돈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것도 언니가 움직여서 버는 큰 돈이에요. 그 다음에 66 여기 가면 다시 그냥 토라는 기운만 들어와 있어서 여기 한번 30년 동안 그런 맛을 보시고 여기는 그냥 그 상황 유지하는 거지. 그 다음에 76, 86 가면 여기 다시 앉은 자리 변화가 들어와 있고 금수 기운이 강해져요. 그럼 이때 나이 들어서도 뭐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안 좋은 대운에 올해가 딱 걸린 느낌이에요. 올해 뭐 많이 좀 답답한 거 있었어 상관계? 네.
그 언니 인생에서는 이게 제일 뭔가 안 좋은 느낌인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소중한 물이 올해 다 증발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겪고 지나왔어야 되는 상황. 그냥 근데 어떻게 다 할 수 없지? 뭔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이렇게 불안하게 오셨다는 게 올해 운이에요. 네. 그럼 이제 내년도 올해만큼은 아닌데 그냥 물이 나무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언니한테는 만족할 만한 시원한 물은 아닌데 그냥 언니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보다는 마음적으로 더 답답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좋은 상황인 거는 아니야. 이 상황이 언니는 36까지 조금 지속이 돼요. 36이 되면서 완전히 바뀌는 대운에서 이제 큰돈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뭔가 크게 변화를 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올해가 제일 최악이고 그 다음에 올해만큼은 아닌데 조금 그래도 답답한 시기가 35살 여기는 조금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35살까지 답답한 36까지인데 35이 제일 심하고 올해가 제일 심했고 이런 게 한번 보여. 올해만큼은 아닌데 그만큼이나 어쨌든 35도 한번 그래요. 잘 버티고 왔네. 올해 돈 다 날렸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돈이 아니다. 언니가 사업을 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그럼 올해 건강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뭐 하나는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소중한 거 하나는 버리는 상황이라 잘 지내왔어요. 언니. 그걸로 때운 거네 그냥. 근데 어차피 지금 대운에서는 돈을 크게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도 그나마 좋았던 게 20년도인데 이것도 길게 봐선 의미가 없는 거지 사실은. 기다려 언니. 35부터 65세까지 갑시다. 30년 동안. 이게 유튜브가 아닐 수도 있고 언니가 원하는 목표예요. 그게 어느 정도는 충족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하시는 거고. 저희가 같이 하는 거는 괜찮죠? 궁합을 볼까? 네. 근데 희한하게 지금 두 분이 좋은 시기가 겹치지가 않아요. 아 진짜요? 그럼 한 사람 운으로 한 사람이 끌고 그렇게 갈 수도 이렇게 있는 거고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보통 사업을 하면 같이 좋아지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언니 입장에서는 2분 운이 36부터 좋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무조건 이 사람 같이 가야 돼. 숟가락 얹혀야 돼. 그럴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분은 여기에서 답답한 시기 3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언니 좋아지잖아요. 숟가락도 얹어야지. 이렇게 상호 보완으로 가기엔 괜찮은 거 그렇게 갈까 봐요. 근데 누구 하나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조금 약하대요. 운도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두 분이. 그럼 이제 4년 전에 같이 했었을 때 그거를 만약에 저한테 물으러 오셨다면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해도 둘 다 의미가 없는 거니까 좋아지는 시기가 멀었으니까 이렇게도 보셔야 돼요. 아, 멀었으니까. 근데 또 좋은 거는 여기 언니는 지금 불이 부족해서 날리고 불이 너무 넘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 언니는 불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물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조금 이렇게 시기도 안 맞고 운도 안 좋았는데 만나보니까 뭔가 목표도 비슷하고 대화도 너무 잘 통하는데 서로 끌림이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한테 부족한 걸 상대방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작년, 재작년은 어쨌든 대운으로 보면 안 좋은 상황을 같이 걷고 있는 느낌이에요. 올해 내년도 똑같아. 그럼 같이 가는 것도 맞지. 두 분 다 뭔가 이렇게 너무 진지한 것도 많고요. 너무 돌다리 두들겨 보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런 뭔가 시대 흐름에 따라가는 게 조금 약해요. 안정적인 기는 한데 뭔가 이렇게 확 치고 나가는 게 부족해요 두 분 다. 그러니까 트래피하지 못하는. 그리고 뭔가 재미있고 그냥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막 하셔야 되는데 두 분 다 조금 너무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또 보완해줄 누군가가 있으면 사실 더 좋은 거지. 여기는 또 어떤 거를 조심하면 좋을까요? 여기 언니도 지금 생각이 많고 너무 답답하고 힘든 시기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버틸 생각하시고 그냥 재미삼아 이것저것 좀 다 해보세요. 두 분이 그렇게 변화수를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리수를 두세요. 예능이 아니고 도끼쪽이야 두 분 다 이게 사실 맞아요. 꾸준히 그냥 본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쫓아오면 오는데 새로운 사람이 유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브리스를 한번 넣어보고 학교 쪽은 정확한 평가. 내년 내후년에도 뭐 비슷해도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얻었다. 그러면 조용하게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는 나봐. 야 2년 뒤부터는 내가 좋으니까 3년 내 믿고 딱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네 믿고 갈게. 그 다음에 내가 30년 캐리한다 이거.
10배로 돌아오고. 3년만 투자하면 내 30배로 갚아준다 아이가. 10배. 내 3년 동안 네 캐리하고 내가 네 반짝 올려줄게. 내 10배로 캐리한다네. 고맙다.